한국 아이닷컴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노래만 집중할 수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포근한 인상? 네, 포근한 진짜 그런 거 TV를 아무리 저희가 많이 하고 그래도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. 정말 목소리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어린 팬들은 좀 특이하게 얼굴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아침이다 보고 싶대 10대 그러니까 네, 참 그런 거 보면 참 아, 취향이 독특하시다라는 네, 생각도 들고 대부분 근데 저희 노래도 좋아해 주시죠.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언제부터 비주얼이 이렇게 뭐 공이로비 많은 선배님들은 정말 음악이 사랑을 받았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주얼도 이렇게 많이 주목받게 됐는데 저희는 애초부터 비주얼적으로는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전혀 안 썼어요. 얼굴들이 다 이렇게 막 밀그러지잖아요. 근데 1집 때 동아 형이 저한테 진지하게 한 얘기가 있어요. 이제 그때 저도 잘 모르고 이제 무대 경험도 없고 동아 형은 1집 때 솔로 앨범을 했으니까 동아 형이 저한테 야 영준아 야, 우리 서로 좀 쳐다보면서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. 야 근데 정말 진지하게요. 야 근데 웃기면 형 이 턱을 막 그런 거예요. 원래 사람이 마주할 때 대화법 있잖아요. 그 눈을 보고 눈 몇 초, 코 몇 초, 입 몇 초 이런 것처럼 눈을 보다 웃기면 다른 데를 봐도 멀리서 보면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입을 봐라 차라리 근데, 턱을 봐라. 근데 제가 더 웃긴 거는 제가 그래서 아 처음에 제가 코를 봤어요. 그래서 형 코를 보기 시작했는데 코가 벌렁벌렁하는 거예요. 더 웃긴 거예요. 그래갖고 막 1집 때도 막 노래하다가 진짜 몇 번 웃으면 차라리 눈을 마주치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저희 셋이 셋 다 각자 다르니까 동아 형은 약간 쇳소리랑 바람소리 네, 그런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뭔가 잠에서 일어난 듯한 공기 안 좋은 데서 하는 목소리 이 목소리를 노래하는 공기 안 좋은 곳에서 얘기하는 듯한 네, 근데 여자분들이 그 목소리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저 용준이 형은 맑고 청한 바다 옷 같은 옷을 보러 가는 거예요. 제 목소리는 정말 소머리라고 적합해 주시는 소머리? 네. 네. 근데 아무튼 저는 두꺼운 소리. 네. 정말 셋 다 틀린데 처음에 1집 타임리스나 1집 나왔을 때 참 말이 많았어요. 그때도 정말 안 어울린다. 아, 셋이 안 어울린다? 네. 일단은 외모적인 면에서도 무대에 서면 그림 이쁘겠니?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전혀 안 어울린다. 그때 준혁아 또 살이 20kg 찐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어요. 88kg 1집 때 그때는 예, 정말. 그리고 저는 그때 10kg가랑 말랐어요 지금보다. 능등이 홀쭉이가 용준이가 만약에 가운데 없었다면 쟤랑 저랑 지금은 제가 뚱뚱이랑 홀쭉이였을 거예요 진짜. 그 상태에 용준이가 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용준이가 제일 낫어요 상태가 진짜로. 그냥 용준이가 있어서 그때 1집 때 아, 지금 아니라는 걸 용준이 깔고 그럼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. 그때 정말 외모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컬적인 면에서 얘는 진짜 되겠냐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녹음할 때도 안 어울린다. 근데 이제 완전히 끝내놓은 상태에서 대중들에 대한 평가는 신선하다, 새롭다, 좋은 면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딱 저희가 다른 가수분들 봐도 저희 같이 보컬이 확확 틀린데 같이 뭉쳐있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런 게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하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. 사랑해요 여기. 나 마지막에 사랑해요 이분이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여기가 다 찢어질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. 첫 이거 교정하고 나서 처음 일주일 만에 콘서트를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다 생긴 거예요. 발음이며 노래가 이건 안 되겠다. 그렇다고 제가 턱이 빠지는 바람에 이걸 뺄 수도 없었어요. 방법은 뭐 이걸 끼고 노래하고 녹음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이거 끼고 한 진짜로 막 잘 때도 막 흥얼거리고 가사 흥얼거리고 입모양 어떻게 해야 되나 거울 보고 계속 연습하고 하다 겨우겨우 해갖고 지금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아토피가 생겨갖고요. 지금은 좀 많이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맨날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방송에 보면은 오서방처럼 오서방
요즘에 해결책을 찾았어요. 뭐? 뭐? 또 찾았어요, 해결책을. 그냥만 메이크업을 하고 딴 데는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네, 박준현 선수 개인적으로 팬이라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선전을 해서 모든 세계를 그냥 깜짝 놀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 이번에 꼭 잘할 것 같아요.